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병원의 원장님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꿀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. 건강검진을 한 번쯤 해주고 싶다, 아니면 했었는데 어디 가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, 이런 분들,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아내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어디가 아픈 적도 없고 근데 건강검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해주고 싶은데,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그래도 뭐 좀 유명한 병원이거나 좀 큰 병원이거나 이런 병원에 한번 건강검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십시오.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? 종합건강검진 뭐 하면 막 뭐 프리미엄 등급, 골드 등급, 다이아몬드 등급 막 이런 거 있을 거예요. 좀 큰 병원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검진을 하면 50만원 정도 나오는 데는 부지기수고요. 요즘에는 한 8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합니다. 그런 건강검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당연히 더 좋죠. 더 많은 검사를 하고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죠. 하지만 여러분들 다 그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까? 전혀 부담이 안 됩니까? 대신에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PC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 도 하고 호르몬 검사도 하고 복부 초음파 다 하고 심장 초음파 보고 다 합니다.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 검진 하는 거 한 번 할 때 80만원 100만원 그 정도는 나에게는 괜찮다,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고 스트레스 전혀 안 받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. 오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. 그런 검사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. 하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 지금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그럴 필요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처음부터 그런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건강검진 할 필요 없다고요. 추가적인 검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처음부터 그걸 다 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. 건강검진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거, 물론 제가 신체검사는 당연한 거고요. 신체검사 눈으로 보고 청진하고 귀 안을 보고 치아를 보고 체온 재고 등등등등 뭐 만져보고 이런 신체검사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, 그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, 일단은 혈액검사 CBC라는 검사하고 혈액 화학검사 요 두 가지 하고 전신 엑스레이 촬영, 여기까지만 일단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다른 검사는 필요 없냐고요? 아니요, 다른 검사하면 더 좋죠. 하지만 이 두 가지 검사를 먼저 해서 아무 이상이 없고 완전히 깨끗하다면 굳이 미리 다른 검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만약에 전신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, 아니면 혈액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신장 수치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네요, 아니면은 CBC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, 얘가 좀 빈혈 수치가 있는 것 같네요, 그렇다면 그거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신장 수치가 좀 높다면 신장 초음파를 보면 되는 거고요. 엑스레이 상에서 심장의 모양이라든가 심장의 크기라든가 뭐 기관의 뭐 크기 확장 여부 등등등을 봤는데 뭔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. 혈액 검사도 종류가 있죠. 항목이 다양한데 메인 두 가지가 CBC 검사, 즉 혈구 검사라는 거 하고 혈액화학검사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자, 요 내용은 편집 영상 중에서 있습니다. 건강검진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? 라고 하는 영상에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.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. 한 3, 4분밖에 안 되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어리고 건강한 아이들, 특별한 질병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던 아이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.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그 아이들이 평생 아무 이상 없이 큰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. 근데 요즘에 이제 마케팅이 약간 대형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장비들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으니까 이거를 굴려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에다가 뭐 프리미엄 오브 프리미엄인지 뭐 다이아몬드 오브 뭔지 어쨌든간 이런 세상으로 가면서 이걸 안 해주면은 막 내가 우리 애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. 그러면서 80만원 100만원짜리 건강검진 그런 검진한 분들은 또 막 SNS에다 막 올리겠죠. 아, 가격은 비싼데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고요. 아, 이런 대접을 받았고요. 여기는 뭐 엄청 친절하고요. 요즘은 이제 이런 마케팅이 유행하잖아요. 사실 프리미엄 마케팅이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대부분 분들이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은 굳이 그런 검진 받지 마시고, 자,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실전 팁을 말씀을 해드릴게요. 그 병원 원장님들이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저를 미워할지 모릅니다. 내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해주세요 하면은요 50만원이래요 60만원이래요 그럼
그런 병원들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.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, 선생님 우리의 혈액검사 종합 좀 해주시고요, 그 다음에 전신 엑스레이 좀 촬영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 안됩니다, 저희는 그렇게 검사만은 안 해드립니다, 이렇게 하는 병원은 절대 없습니다. 유명해진 원장님들이라든가 유명한 유튜버 수의사분들 병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다 건강검진 80만원 100만원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. 사실은 저 같은 서민들은 아 우리 건강검진 해주고 싶은데, 아 그런 분들은 그러면 건강검진 하지 말라고요? 아니라고요. 그런 분들도 건강검진을 해줘야 되는데 기준을 거기에 놓으면 건강검진 해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.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도의 검진만 하면, 혈액검사하고 엑스레이 전신 정도 하면, 물론 병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, 저렴한 곳은 제 생각에는 한 10만원대 고가라 하더라도 한 20만원대면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겁니다. 그죠? 소토님 쌤 신고당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제가 신고당할 만한 얘기는 아니죠, 솔직히. 네, 제가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. 제가 오늘 건강검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, 저 같은 대부분의 서민인 여러분들도 서민이죠. 아주 부유하신 분은 제 영상 안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. 네.